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정말 거의 한달 만에 트레이드조에 온것 같습니다. 트레이드조는 돈을 쓰게 만드는 마법의 성이에요. 거기다 한달 만에 왔으니 제가 얼마나 많은 거를 구입했겠습니까? 애틀랜타의 파란 하늘과 저 둥둥 떠 있는 솜사탕 같은 구름. 너무 예쁘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꽃 구경하면서 입구에서 한번 쫙 스캔을 합니다. 오늘은 뭘 살까? 두근두근두근두근. 할머니들이 신주단지 모시듯 안고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라즈베리 크링글. 이름도 좀 생소하죠? 크링글. 데니쉬인데요. 빵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거라고 하네요. OH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요. 배달도 시켜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살수 있는 곳에 가장 싼 곳은 트레이드조라고 합니다. 저는 799에 샀어요. 말하는데 막침 나와요. 정말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라즈베리가 먹는데 계속 넘쳐나요. 그런데 아주 달지 않으면서 그 적당한 감미로운 그 맛은 정말 정말 또 먹고 싶은 맛이에요.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라즈베리 크랭글입니다. 이거 사갔는데 아는 언니도 너무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너무 해주셨어요. 정말 정말 강추예요. 꼭꼭 사서 드셔보세요. 가을에는 호박 크링글, 여름에는 피칸, 겨울에는 아몬드라고 합니다. 요거 시즈닝 상품이니까 얼른 서둘러서 드시러 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는 거, 요거 피그, 무화과로 만든 건데요. 요것도 디저트로 너무 좋아요. 청국장 가루 물에 타서 디저트가 아니라 이거 주식으로 같이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입맛에 아주 딱 맞아요. 달달하면서도 아주 달지 않고 최고 강추하는 두 가지 먼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언니가 좋아하시는 또 저도 좋아하는 진저, 생강 말린 거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예, 언니 집에 가면서 이것저것 언니 좋아하는 것들을 구매를 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요즘 언니가 코코넛에 빠져 사신다고 하셔서, 간식 만드실 때, 빵 만들 때 또는 떡 위에 뿌려 먹어도 되는 올게닉 코코넛 칩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지나가는데 너무 싱싱한 거예요. 일사구밖에 안 해요. 주말에 아이들 오면 고기하고 같이 구워 먹으려고 구매했습니다. 와, 해피 이스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흐르네요. 2021년이 시작한 1월이 엊그제 같은데, 요거, 요거, 요거. 12가지 맛. 정말 맛있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 얼른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광고에서 많이 봤는데, 좀 많이 망설였어요. 쌀로별, 한국 쌀로별 과자에 아주 매운맛을 쫙 뿌려놓은 거예요. 한번 먹기는 하는데 두 번은 안살것 같은 그런 맛이고요. 백투 스탁. 이거 정말 인기 상품이라고 합니다. 트레이드조에 유명한 게 베이글 시즈닝이잖아요. 그 베이글 시즈닝, 에브리띵 베이글 시즈닝을 듬뿍듬뿍 뿌려놓은 감자칩이에요. 없어서 못 산다고 해서 저도 얼른 두개 샀어요. 먹어보니까 술안주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난하게 올게닉 뻥과자라고 해야 되나요? 쌀 튀긴 거, 현미로 만들어졌고요. 배고플 때, 그냥 입이 심심할 때 하나씩 먹으면 좋은 거예요. 네, 그 다음은 음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구매하는 좋아하는 오트 드링크예요. 이거는 청국장 가루하고 너무 궁합이 잘 맞아서 청국장 가루 타먹기에 아주 좋은 음료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인기가 좋다는 애플 사이더, 올게닉, 뭐라 그래야 되죠? 식초가 들어가 있는 스파클링 워러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아이들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파클링 워러에 식초를 탄 물을 마시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트레이드조에 또 유명한 거죠? 그래놀라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둘다 강추입니다. 견과류하고 곡물들이 아주 맛있게 잘 구워진 간식으로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우유나 아까 산 오트밀 거기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청국장 가루에 타서 둥둥 띄워 먹어도 맛있습니다. 정말 강추하는 거예요. 꼭 사서 드셔보세요. 한인마트에
두부가 맛있긴 한데요. 여기 온 김에 트레이드조에 두부도 샀습니다. 이렇게 반쪽씩 나눠 먹을 수 있는 작은 걸 샀고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오렌지, 피치, 망고. 얘만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정말 가성비 짱짱 좋은 맛있는 음료수예요. 하나 두 개 사야죠. 오랜만에 왔으니까요. 얼른 두 개 넣고요. 사실은 오렌지 주스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트레이드조의 요 예쁜 오렌지 주스도 한번 마셔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강추하는 드링크입니다. 어떤 계란을 구매하세요? 저는 저 그림을 보고 아, 케이지 프리가 닭장에만 없으면 케이지 프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 케이지 프리를 못 사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패스처 레이즈드 방목 계란을 사기로 했어요. 방목 계란이 그래도 제일 낫지 않을까 전문가들도 얘기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주말에 오기로 해서 큰아들이 좋아하는 오크 계란을 삶으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목욕탕 추억이 있는 오크 계란을 좋아하거든요. 가게에서 쓰는 아보카도는 무조건 큰 거를 고르는데요. 집에서 먹는 건 이렇게 작은 아보카도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남겨서 변색되는 것도 맞고 한 번에 쏙 다 먹을 수 있는 작은 아보카도 강추합니다. 샐러드를 만들거나 또 아이들에게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쁜 다양한 색깔의 방울토마토 어떨까요?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샐러드를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 케토제닉 다이어트 유행하잖아요.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너트 음료예요. 캐슈, 아몬드, 마카다미아 너트 음료. 이것도 아까 산 오트 음료랑 같이 아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제가 강추하는 음료 중에 하나예요. 잼들도 트레이드존은 정말 다 맛있죠? 제가 한 달 전에 정말 종류별로 이것저것 너무너무 많이 사서 오늘은 스킵하겠습니다. 트레이드조 와인 중에서 가격이 제일 싸면서 맛있다고 가성비 짱인 와인을 소개받았거든요. 399밖에 안 하는데 웬만한 10불 넘는 와인보다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와인 맛을 잘 모르긴 하는데요. 오늘 하나 구매하겠습니다. 2주 뒤에 제 생일에 먹어보고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트레이드조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코너, 냉동 코너. 정말 여기 있는 거 올 때마다 다 사고 싶어서 어쩔 수 없다니까요. LA 갈비, 코리안 스타일 비프 숏립이에요. 9불99에서 10불99로 오르고 제가 삐져서 잠시 안 먹기도 했었지만 정말 이거는 꼭꼭 비축해놔야 합니다. 오늘 3개 구매했어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슈림프 버거. 한국의 롯데리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새우버거 생각이 나서 얼른 구매를 했어요. 버거를 만들어 먹진 않았지만 패티 그냥 구워서 밥하고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왕새우가 그대로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터키버거는 제가 다음에 구매하려고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새우버거 꼭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요거는 우리 작은 아들, 매운 거 좋아하는 작은 아들 주려고 스리라차 슈림프 볼 볶음밥을 샀어요. 제가 해주면 좋겠지만 둘 다 분가에서 살고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골라봤습니다. 요것도 컬리플라워 볶음밥, 다이어트하는 우리 작은 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하나씩 구매를 했습니다. 새 집살림이에요. 사실은 두 아들이 가까운 근처에 나가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챙겨서 사주게 되네요. 다크초콜릿 바나나칩. 요건 저를 위한 거예요. 한쪽에만 초콜릿이 붙어 있어서 그렇게 달지 않고 맛있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커피 리오는 제가 살까 말까 여러 번 고민하는 제품인데요. 오늘 사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나중에 알디에서 사는 그 커피 사탕이 더 맛있어요. 그래도 커피, 정말 트레이드조 커피도 다 맛있죠? 오늘은 그동안 안 먹어봤던 콜드블루 커피를 사봤습니다. 인스턴트인데 이거 냉커피로 타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에피타이저 코너도 지나칠 수가 없죠. 그 중에 파전 369369 이것도 기본 3개는 구매를 해줘야 합니다. 갈비랑 같이 먹어야 되니까요. 이거는 제가 못 보던 것 같은데 야채튀김, 우리나라 야채튀김 같아요. 근데 왠지 조금 다음번에 먹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이건 우리 큰아들이 좋아하는 만두예요. 치킨만두, 돼지만두 하나씩 큰아들을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밤에 공부하다가 배고프면 이거 살짝 돌려서 먹으라고 하려고요. 두말하면 잔소리, 가성비 짱이죠? 오렌지 치킨. 누구나 다 좋아할 거예요. 소스가 조금 짜니까 조금 남기고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2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그 바로 옆에 있는 쿵파오 치킨이죠. 요것도 정말 정말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싫어하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얘도 2개 구매했습니다. 아들들 하나씩 주려고요. 치킨 프라이라이스 볶음밥, 치킨 볶음밥은 큰아들을 위해서 2개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아들이 좋아하는 거긴 한데 버러 조금 넣고 살짝 볶아 먹으면 그런대로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군것질거리예요. 요 막대과자라고 해야 되나요? 바닐라맛, 초코맛, 둘 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가격 대비 가성비 정말 짱짱 맛있는 과자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버러 와플 쿠키, 이것도 맛있어요. 화장품 코너에도 이것저것 살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얼굴 토너 샥 뿌려주면 얼굴 머리까지 아주 아주 좋아요. 비누도 괜찮고요.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사서 썼는데 괜찮고 좋아요. 로션들도 사이즈가 크지 않고 괜찮아요. 쓸만합니다. 지난번에 다 구매를 해서 오늘은 구매를 안 했고요. 또 올 때마다 한두 개씩 사가는 요 칫솔도 전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걸 하나 봤어요. 드라이 샴푸. 감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에 뿌리는 샴푸인데요. 사실 흑인들은 가발이나 머리 붙이는 게 많아서 이런 샴푸를 많이 쓰거든요. 저도 하나 살까 하다가 다음 기회에 대신 저 헤어 마스크 하나 샀어요. 제가 암나 오일하고 또 다른 오일들을 조금 요즘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사서 제가 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한번 오일들 그리고 요 헤어 마스크 비교하는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스프레이 손 소독제, 이게 왜 좋냐면요, 손도 소독을 하고 제가 트레이드조에서 물건을 사고 또 옆에 한인마트를 갈 때 마스크를 버리고 또 새고를 꺼내기가 아깝잖아요. 그럴 때 저는 요 스프레이를 살짝 마스크에 뿌렸다가 차에 타고 다시 또 사용을 합니다. 이번 코너는 직원들 추천 아이템들을 모아놨는데요. 정말 여기 있는 것들 다 사도 후회하지 않으실 그런 제품들만 모여 있어요. 저는 무화과 쿠키 하나 구매했고요. 아까 제가 샀던 모찌 과자, 에브리띵 베이글 과자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너트류만 모아는 바자 바스켓 너트, 이거는 한 달 전에 제가 몇 개를 샀기 때문에 스킵을 했고요. 스트로베리 스파클링 워터도 맛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티도 맛있고 코코넛 이 음료도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산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스킵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 블랙티 스파클링 워터 꼭 사시고요. 오늘 제가 이건 처음 본 거예요. 100% 진저 드링크 믹스 생강가루. 한번 사봐야 되겠어요. 제가 요거를 청국장 가루랑 같이 한번 섞어서 티로 먹어보고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00% 천연이라고 하니까. 트레이드 조의 이 100% 무조건 환불 가능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다 물건들이 좋아서 정말 뭐 환불할 만한 건 거의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샀고요. 얼마 나왔을까요? 거의 45가지 품목에 5 바구니가 되었네요. 195불 나왔더라고요. 올머스트 200불. 한 달 만에 오니 이렇게 폭풍 쇼핑을 합니다. 다음에 자주 자주 조금씩 사야 될 것 같아요.
아,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이 봄, 너무 좋은 날씨에 신나게 쇼핑하고 집에 갑니다. 네, 맛이 어떤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까지 한다고는 많이 요게 최고. 지금으로서는 요게 오늘 요게 선거 중에 요게 그다음은 1번 1번 1위. 1위. 2위. 요거 그다음 3번. 이거는 뭐 항상 먹는 와플. 얘는 그냥 두 번은 안살것 같아. 한 번은 먹어도 매운맛. 너무 매워. 이 커피는 먹을만해요. 그쵸? 괜찮은 것 한 같아. 그릇에 맥스웰 커피 같은데 괜찮고, 한 번에 이거랑 같이 섞어 먹을 수 섞어서 있고. 먹으면 아주 괜찮네. 뭔가 단커피랑 아니면 설탕 따서 먹으면 여름에 더울 때. 이거가 있으면 설탕 크림을 대신 그치, 해주는 거지. 설탕 크림을 대신 해주니까 편하겠다,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잘 녹아.